하신대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 이후에 나 혼자는 못 놀겠다며 국회 사방에 회방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퇴서를 내고서는 학교까지 휴교하라는 꼴입니다. 그 행태가 전입 가격이고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철회도 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어느 일방의 요구로 멈출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진화법 위반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신고제가 아니어서 수사를 멈출 수도 없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확신범을 자처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때를 쓸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지정 때 위법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추경심사가 석 달째 멈춰있고 쌓여있는 민생법안을 보며 지금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존재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그만 국회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아예 국회를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으면 깔끔하게 물러나십시오. 자유한국당 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과 그리고 국회의장은 결단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국회 일정을 사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면회에 다녀왔습니다. 철장 건너서 김명환 위원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법대로 원칙대로라는 정부의 구속영장 신청과 도주 우려를 염려한 사법부의 인신 구속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당국과 사법부에게 우리는 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무를 파괴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봉쇄하며 폭력을 행사한 그 수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구속수사가 안 합니까? 자신의 세습 경영을 위해서 국민의 노자금을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은 왜 소환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법이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한다면 그래서 노정 파트너인 민주노총 대표자에게 도주 우려를 염려해서 구속수감을 시켰다면 이들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마땅히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한국당의 방해와 혜택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한 회의장 점거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중요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입법을 완결하지 못한 것은 한국당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정
된 만큼 한국당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마무리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연장되어 그러나 만약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한국당의 비협조로 연장되지 못한다면 양특위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을 곧바로 의결해야 합니다. 한국당의 상식적인 판단을 구합니다. 상임위에서 처리됐더라도 한국당은 합의 없이 처리되거나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두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많은 수준을 넘어 제 귀를 씻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 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상원노름에 빠져있는 법사위입니다. 국회법 제86조는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가 본회의 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 말과 정반대로 상원노름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원장이 법을 어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커밍아웃한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자격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어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상규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즉각 내려놓고 국회의원 내 스스로 해당하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행태는 국회를 끝까지 마비시켜 각종 개혁을 뿌리파 민생 또한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한국당은 계속 그렇게 국회의 파탄에 눈물 나는 노력을 해온 일관성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어제만 해도 고 노회찬 국회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근거 법안이 교육이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업입장 때문에 90일을 허비하고 자칫하면 내년 교육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내내 파행을 일삼고 이제는 법사위의 불법 상원 군림마저 선언한 마당에 국회가 더 이상 한국당이 휘둘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당 없이도 국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국회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모든 상임을 가동하고 일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이 담당한다는 김영봉 의원입니다. 급기야 여성당원 행사에서 엉덩이 춤까지 자유한국당의 기이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삐뚤어진 자식사랑으로 청년들 가슴에 내 못을 박더니 토익 점수를 높여야 거짓말이지 그 반대도 거짓말인가 라며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수를 높이든 낮추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서명한 합의안을 자당 의원들에게는 설명조차 못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는 자신에게 더 큰 권한을 준 것이라며 횡설수설 하더니 안상수 의원은 추인을 받아서 합의하겠다는 것이라 합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국민을 무롱했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합의는 아니다. 해석이 불가능. 원내 교섭단체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권한 교섭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권이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야 정당간 혹은 노사간 자신에게 주어진 교섭할 권리를 통해 상호 논의하고 절충하여 공동의 합의를 도출할 권리이며 이 경우 교섭에 참가한 대표자들이 서명 난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만약 사후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상호 합의하여 이를 문서로 변기하지 않은 이상 사후 추인이 불발됐다고 본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있는 교섭권이 대원칙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자신의 교섭권으로 사측과 합의하고 양 대표자가 문서로 서명했다면 사후 조합원 총회에서 서명 부결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교섭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이 계속 억지를 부릴 요람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교섭단체 지위를 반납하실 것을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셨으면 우리 공화당 박근혜 씨가 지금 자, 정부 현안 점검 다루겠습니다.